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라이브 촬영 이전에 제작된 영상으로 더빙 영상으로 시청해 주세요. 우선 고추는 싱싱하고 단단해야 장기간 두었을 때 무르지 않고 예쁜 모양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양고추 1.2kg은 손질 자체를 일절하지 말고 식초 약간 희석한 물에 20분간 푹 담궈 잔류 농약을 제거합니다. 20분 뒤 고추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깨끗이 씻어서 체에 받쳐 물기를 빼놓습니다. 잠시 후 어느 정도 물기 빠진 고추는 하나하나 집어먹기 편하도록 불필요한 꼭지 정리를 해서 적당한 길이 정도만 남겨두도록 합니다. 꼭지 정리까지 끝마쳤으면 세균 번식의 주범, 채 마르지 않은 물기를 키친타월을 이용해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이어 늘 습관적으로 했던 과정, 고추에 더 이상 구멍을 내지 않습니다. 장기간 두고 먹는 장아찌는 구멍을 내면 엄청 짜면서 쉽게 물러 탱기를 잃고 짜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추 손질이 모두 되었으면 삭힌 물을 만들어 줍니다. 물 12컵 반 2.5리터를 팔팔 끓여주고, 이때 삭힌 물을 만들기 전 매일 찌그러뜨려서 재활용통에 던져버렸던 페트병 두 개를 준비해서 열탕 소독을 한후 페트병 내부를 건조시켜 놓습니다. 이어 천일염 250g을 붓고 말끔히 녹여서 한번 부르르 끓인 후 가스불을 끄고 한김 식도록 그대로 둡니다. 삭힌 물이 따끈한 정도로 식을 동안 열탕 소독한 페트병에 손질해 놓은 고추를 빈 공간이 없도록 병을 흔들어가며 빽빽하게 담아줍니다. 빽빽하게 고추를 담아주었으면 손가락을 푹 담갔을 때 살짝 따끈한 정도로 온도가 내려간 삭힌 물을 병 주둥이까지 꼴딱꼴딱 부어줍니다. 이제부터 집중합니다. 병 주둥이까지 삭힌 물을 꼴딱 부어준 상태에서 뚜껑을 80% 정도만 잠궈주고 페트병 허리를 살짝 눌러 꿀럭 삭힌 물이 넘칠 때 재빠르게 뚜껑을 잠궈서 페트병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 삭혀주는 방법은 무조건 그늘지고 서늘한 곳이 우선되어야 하고 변질의 주범, 진공이 풀리지 않도록 페트병을 거꾸로 뒤집어서 공기 차단 확실히 한후 7일간 삭혀줍니다. 이때 한 번은 가스를 빼줘야 폭발 방지를 할수 있고 가스를 뺀후 마찬가지로 페트병을 뒤집어 놓고 삭혀줍니다. 7일 후 고추가 2분의 1 정도는 노랗게 삭혀져 있고, 이때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실내 온도가 높을 때는 실온 보관 기간을 줄여주고 냉장고에서 숙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어 가스 팽창으로 페트병에 공간이 생겨서 고르게 삭혀지지 않기 때문에 페트병을 다시 원위치로 뒤집어서 7일간 계속 삭혀줍니다. 7일 후총 14일간 삭힌 고추는 너무 예쁜 색감으로 노랗게 잘 삭았습니다. 잘 삭은 고추는 그대로 그늘지고 서늘한 실온에서 뒤집어 놓고 보관하거나 냉장 보관할 때는 가스 한번 빼주고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삭힌 고추를 먹을 땐 페트병 속 삭힌 물을 모두 쏟아내고 병 허리나 어깨를 돌려 잘라준 후 고추를 쏟아줍니다. 쏟아낸 고추는 양념을 하기 전 고추끝을 조금만 똑 잘라내고 찬물에 10분간 담궈서 짠기를 빼낸 후 10분 뒤 양념이 흐트러지지 않고 물 찍찍 튀겨서 민폐 끼치지 않도록 물기를 꾹 짜서 여러 가지 요리, 동치미에 넣고 삭힌 고추 다대기, 삭힌 고추 고추장 무침, 삭힌 고추 김치, 겨울별미 만두소에 넣는 등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